창세기를 읽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갈은 성도들에게 크게 조명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녀와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그냥 불쌍하게만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지배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갈은 단순히 사라의 몸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준 그런 대리모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갈의 인생을 조명해 볼 때에 정말 연약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큰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모형이 되는 인생이 바로 하갈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하갈이 사라에게 미움을 사서 광야로 쫓겨났을 때 그 마음이 되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절망과 아픔에 빠진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6장 7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를 만나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크게 임팩트가 없는 표현입니다. 좀 잔잔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영어 성경 NIV로 보게 되면 meet, 만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find, 찾았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하갈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그 하갈, 그리고 신음하고 있는 그 하갈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주목하고 계셨고 그가 가장 어렵고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갈과 같은 정말 광야에 버려진 것만 같은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광야가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와 같은 고독한 시간은 그저 우리가 아파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삶은요, 이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창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돼요. 제가 만약 이 자리에 파란 색깔 안경을 끼고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바라보면 다 파랗게 보일 겁니다. 아무리 메이크업 잘해놔도 다 파랗게 보여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와 같은 어려운 삶을 만나게 되면 절망, 고난이라는 프레임으로만 내 삶을 바라본다는 거죠. 나는 불쌍해. 나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야, 힘든 사람이야, 이렇게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광야를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창, 믿음의 프레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프레임으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금 통과해야 되는 그 광야를 바라본다면 오히려 그 광야가 절망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find out, 찾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CBS All for One 시청자 모든 분들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영적 독해력을 소유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의 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의 이름을 안 불러요. 그냥 여종이라고만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죠. 창세기 16장 8절 말씀.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갈과 굉장히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부를 때 제이라 반가워, 이런 식으로 저를 부르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을 바라볼 때 야, 저분들 되게 친한 사이인가 보다, 아마 이렇게 바라볼 거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반대로 누가 내 이름 모르면
되게 조금 마음 상하겠죠. 네. 어디 나가서 봤는데 누구시더라 이러면 굉장히 상처받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에 인과율을 적용을 해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는데 나 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한다고 해서 상 받는 것이 아니고 또 못 한다고 해서 벌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내가 아파할 때에 나와 같이 아파해 주시고 내가 기뻐할 때에 그 누구보다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혹시 지금 이 하갈과 같이 버림받았다라는 깊은 상실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셔서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의 광야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을 찾아주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갈을 찾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를 지나야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찾아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그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다시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차피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끝까지 보살피시는 거라면 그냥 사라랑 또 이삭이랑 화해시켜가지고 같이 좀 살게 해주셨으면은 그렇죠. 그것도 참 보기 좋았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쪼끈하게 해가지고 그래도 보살피겠다 이러셨던 건지 쫓아내신 건 조금 너무 매정하신 것 같기도 하시거든요. 네. 뭐 공평하게 사랑을 해주신 거지만 뭔가 편애도 있으신 것 같고 그 은혜야 우리가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일 목사님. 네. 그러니까 서로 사이좋게 질서 정연하게 네. 살았으면 그 얼마나 해피엔딩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갈과 이스마엘의 관점이 아니라 이번엔 그 관점을 잠깐 돌려서 아브라함과 또 사라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얘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을 쫓아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없이 거둬들인 그 열매가 우리 믿음 생활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잡음을 일으키는지를 믿음의 후대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마음 내면에도 이스마엘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삭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이스마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생각을 우리가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다라는 그 문장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아이들이 집에서 싸우면 그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얼마나 소란스러워요. 나 왜 그랬어? 막 이러면서 서로 머리채 붙잡고 싸우면 그 막 여간 거슬리는 게 맞아요. 아닐 거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는 항상 이 두 키워드의 충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인 이스마엘과 그리고 영적인 생각인 그 이삭이 서로 다투고 싸웠던 것처럼 그냥 내 육신의 소욕대로 하고자 하는 내 본능과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이삭이 날마다 충돌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열매로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된다. 아마 아브라함도 굉장히 이스마엘 쫓아내면서 마음 아팠을 겁니다. 왜냐하면 14년 동안이나 이스마엘을 길렀고 그래도 내 피붙인데 그 쫓아낼 때 그냥 마음이 담담했다면 그건 사람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후대들에게. 우리 내면에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된다. 아프고 어려워도 육체의 소욕인 이스마엘을 몰아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열매들을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게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쫓겨나길 잘한 것 같아요. 그 점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하갈이 도망쳤을 때는 거긴 뭐 아브라함이죠. 그때는 아브라함이 어떤 의사표시는 없어요. 없는데 침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들려 보내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거든요. 아브라함도 내버려 두고 좀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생각한다면 처음에 도망갔을 때 내버려 뒀으면 네. 이스마엘은 사생아가 돼요. 뿔이 없어져요. 근데 15살쯤 되었을 때는 자기 길을 갈 수 있을 만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 네. 그 이 두 가지 경우를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